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삼성중공업 되겠고요. 코드번호 010140 되겠습니다. 자, 오늘 4월 21일 오후 4시 28분 지나고 있거든요. 현재 7,130원으로 장 마감됐어요. 마이너스 1% 정도 빠졌죠. 사실 뭐 삼성중공업 이야기 해보자면 뭐 처음부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정말 한때 전 세계를 호령하던 조선업이 이렇게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네, 하락을 맞이했는데 여기가 그한 칸이 아니라 여기 4만 원이에요. 4만 원. 네,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하락을 맞이했는데 최근에 7, 8년의 적자 기조가 전환되나라는 이야기 좀 나왔지만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적자 축소 정도는 좀 예상할 만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또 별다른 소식 없어서 좀 주가 흐르다가 제가 어제 뭐 그랬죠? 7,250원 지켜주는지 오늘 차트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음봉이 떠버렸어요. 근데 오늘 뭐예요? 지수가 안 좋았어요. 근데 지수가 안 좋은 거 치고는 많이 안 빠졌거든요. 일단 오늘 지수 왜 빠졌는지 좀 알아볼게요. 1번,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죠? 남쪽에 있죠? 북쪽에는 뭐가 있죠?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오늘 저기 미사일을 좀 쏘려고 막 이런 게 포착이 됐어요. SLBM인가 뭔가. 아, 왜 이러는 거예요, 정말. 좀 우리 좀 행복하게 좀 살고 싶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지수가 좀 하락이 됐고요. 그래서 미국이 좀 열받았어요. 미 전략사령관이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상 도전, 이런 이야기 좀 나와주면서 주가 하락을 한몫했고, 그리고 하나 더좀 악재가 엮인 게, 이제 코로나가 700명대를 다시 넘었어요, 오늘. 확진자가. 그러면서 좀 주가 하락을 도모했거든요. 이게 참 아쉽습니다. 아쉽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7천 한선 지켜주는지 봐야 되는데, 내일까지 만약에 주가가 하락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저는 주가가 7천 원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내일 시장만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면 바로 올라올 것 같아요. 너무 제 생각인가요? 너무 좋게만 생각하나요?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좀 꾸준히 살펴봐야겠지만 삼성중공업이 미래를 위해서는 뭐다? 실적이 중요하다. 수주 나와야 된다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삼성중공업 하나 제가 그 가능성을 좀연게 뭐가 있냐면 스마트 선박 관리 이거 굉장히 이제 기술력 좋아 보입니다. SM그룹이 삼성중공업과 기술적 협약을 맺은 거 그리고 세계 최초 선박용 냉연 발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좀더 친환경적인 산업군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내일 안 그래도 뭐 세계 정상, 환경 정상회의 같은 거 하잖아요. 이런 것들 대두 될수록 저는 좀더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제로인 냉열 발전 세계 첫 개발 이런 거좀 팔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좀 대박 쳐가지고 적자 축소를 넘어서 흑자 전환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좀 기대감 좀 실었으면 좋겠고, 일단 제가 봤을 때 여기 외인 물량이 다 나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버텨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인 매수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서 한번더 끌어올려 볼 느낌으로 요량으로 여기서도 좀 들어왔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외인 물량들이 조금 더 넘쳐나가지고
그냥 쭉쭉쭉 올려가지고 한 만 원 정도는 찍어주면 좋겠는데 제 말대로 되진 않겠죠. 제 말대로 되진 않을 거고 1차 목표가는 8,000원 선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8,000원 저항선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거셀 것 같아요. 8,000원 저항선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거 반등을 한다고 치면 1차 목표가 8,000원 선 하는데 여기서 아마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고 물량 때 소화하느라고 시간 좀 걸릴 겁니다. 8,000원에서 뭐 7,000원 후반대 그런 건 좀 각오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삼성중공업이 다시 좀 기지를 펴고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던가 대우조선해양은 오늘 오히려 조금 거의 약보합이네요. 그리고 뭐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오늘 좀 빠졌는데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죠. 한국조선해양은 우상향 차트입니다. 정확하게 아직까지 저는 상승폭 더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파 시작되고 2파 더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 좋은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역시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 가지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 검색해보시면 그 용재난다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딱 들어가보면요. 자 AP투자연구소 여기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라이브 되어 있죠.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쭉 이렇게 1, 2, 3, 4, 5 밑에 있죠.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관련 무료로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 뭐 아침부터 아침 7시네요. 아침 7시부터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미국 중시, 뭐 다우, 나스닥 지수, 시황 같은 거 다 설명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뭐 물가지수라던가 생산 물가지수의 상승률이나 국내 증시의 흐름과 강세 이런 것까지도 다 말씀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동시효과 상황도 다 말씀을 해 주시고 자 아침 9시가 시작이 되자마자 한세 예스홀딩스 그리고 아이진 1차 목표가 손절가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다 두 종목 추천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무료 추천주 아이진 1차 목표가 아이진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여기 4월 12일 오늘이죠. 9월 9시 6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1차 목표가 달성 이후 상승 중 아이진 수익 축하드립니다 까지 말씀 주시고 그리고 한세에스 24 홀딩스 또 1차 목표가 달성했다는 거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모두 수익을 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추격 매수 또는 많은 돈으로 따라하지 말라고도 되어 있죠.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이성 단타 그러니까 하루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거기 때문에 손이 느리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관망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뭐 VIP 이벤트도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지금 시간대별로 꾸준히 다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 것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무료 추천 나갔던 거 또 수익 달성했고 이거 상한가를 달성했었네요. 저번 주 금요일 네,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관련해서 혹시 내가 무료로 추천 종목 같은 거 좀 받아보고 싶고 무료로 어떤 도움을 좀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김용재 소장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무료 추천 종목 혹은 뭐 이런 VIP 프로그램까지 전화해보시고 또 좋은 조언,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